이승민 양은 보험회사에서 직접 들은 선배의 조언 덕분에 금융회사 취업의 문을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두드려보기로 했다는데요. 능력이 최우선시 되는 홍콩의 금융회사들은 외국인 채용이 긍정적이라는 점도 매력적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국내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국내 취업생들의 홍콩 금융기업 취업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은데요. 홍콩에서 금융 취업 설명회 자리를 열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윤진 이사는 홍콩에 취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예비 취업생들에게 과감한 도전의식과 자기 목소리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선배들에게 홍콩 글로벌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조금 더 알아볼까요?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은행, 보험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브스지 선정 2,000대 기업 중에 한 곳인 호주의 글로벌 은행인 ANG 뱅킹 그룹. 순수 국내파로 1년 전 이곳에 취업한 이호연 씨가 근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호연 씨는 신문 방송학을 전공했지만 홍콩 중문대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면서 금융기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여기에서 알게 된 선배들, 정말 말 그대로 인생 선배들도 있고 학교 선배도 계시고 그런 선배들이 이쪽 업계 근무하시는 선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고 이제 이쪽 분야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일도 배워가면서 아 이게 내 적성에 맞구나 하고 깨닫게 된 이후로 조금 진로를 잡아간 것 같습니다. 저는 채권 세일즈라는 그 한국 직함이 있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채권을 파는 사람이에요. 되게 활동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채권을 파는데도 그냥 이 채권이 좋아요가 아니라 이 채권이 이 발행자가 어떤 발행자고 뭐 정말 투자 대상에 대한 그 인사이트도 있어야 되고 손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이 채권을 사야 하는지를 다 고민을 하고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되게 공부할 수 있는 게 풍부한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은 입사 3년 차에 걸맞게 배우는 자세로 일하는 중입니다. 정말 이건 웃기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아침에 입운동을 열심히 해요. 진짜로 이게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게 자꾸 발음이 새요. 조금씩 이렇게 말하다 보면 나중에 영어 발음도 새고 그래서 입운동을 일단 열심히 하면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그 기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막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ING 그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대한 저는 이제 제 전문님께 조언을 많이 구하죠.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실수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잘못 전달드리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이제 늘 전문님께 조언을 구하고 누구를 따르는 거에 충실하고 있어요. 지금 단계는. 노력에 노력은 필수. 더군다나 외국 동료들과 관계를 이어가는 과정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았다는데요. 그 동료라고 하는 그 컬리기들이랑 진짜 너무 못 어울렸어요. 그랬는데 전무님이 저를 처음에 이제 한국인으로 뽑아오시고 돌아다니면서 다 한 명씩 일일이 소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고 직장 동료들이랑 막 그렇게 그런 끈끈한 막 한국 그런 게 잘 없거든요. 그래서 아 뭔가 이렇게 외롭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편해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랑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이랑 비교해보면 저는 진짜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어서. 그래서 어려움은 딱히 그렇게 느끼는 거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업무에 있어서 어려운 걸 느끼는 건 제가 너무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는 근데 개인의 소양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떤 주니어들도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지원군인 이충근 전문님과의 시간은 그래서 늘 더 소중합니다. 저희 부서 직원이 5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유일한 한국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한국인이 조인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뻤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적으로는 제가 아무래도 혼자 손님들과의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주니어가 오게 돼서 상당히 기대감도 컸고 많이 기뻤습니다. 보면서 얘기해요. 전문님에게는 다름 아닌 호연 씨가 지원군이었네요. 이런 거면 개그우먼 할 거. 아무래도 외국계 회사고 홍콩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호연 대리 같은 경우에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다 뭐 서양에서 온 친구들도 많고 다른 외국인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뭐 의사 의견이 충돌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조언해 준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고 뭔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는 남이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사를 뜻을 명확하게 필요할 때는 강하게 푸시도 하고 남을 설득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 조언을 가끔 해주고 있습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평정심을 유지해야 하는 업무. 그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금융업계에 종사한 지 20여 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말씀이 있다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업무 태도로 늘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시라는 점입니다. 비록 그 도전이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크게 배우실 수 있고요. 거기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본인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입 세일즈 호연 씨가 말하는 취업 조언 베스트. 호연 씨의 취업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최대한 소셜라이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아름아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제가 소셜라이징을 하는 이유는 정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소스들이 많아요. 어디서 사람 구한다더라, 아니면 어디서 뭔가 이렇게 이런 인재를 찾고 있다더라,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이게 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셜라이징을 진짜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언어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컴플렉스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라든지 아니면 중국어에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제가 더 공부를 하려고, 왜냐하면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랑 실생활 영어랑 업무 영어랑은 다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그 기사들도 웬만하면은 원문으로 찾아서 읽고, 그리고 이제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레주메라고 한국의 이력서랑은 조금 다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레주메 쓸 때도 막 다른 사람들 거 레주메 찾아가지고 보고,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썼구나, 이런 톤을 써야 잘 먹히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본 것 같기는 해. 많이 알아봤어요. 호연 씨는 이제 이 업무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그 다음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홍콩 금융기관에는 한국인 유학생들의 금융 분야 취업이 심심찮게 목격됩니다.